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동네꼬마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사람이 네. 정말 정말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정말 경멸하게 되고 아 이게 진짜 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기릿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외쳐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릿입니다. 동네꼬마요! 오늘은 이야기를 어떤 과정이 있고 이런 건 아예 그냥 싸그리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대략 10년 아니면 10년 조금 못된 이야기고요. 이제 그 당시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똘비는 이제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이분은 열심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쭉 하셨던 분이세요. 남성분이시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는 정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을 하시고 이제 자그만하게 본인의 식당도 오픈을 하셔가지고 되게 성실히 운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본인이 운영하는 그 식당도 되게 작고 조금 오래된 건물이긴 했어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노후 대비책으로 매입한 본인의 건물이었고 그 건물 1층에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60대 청춘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었죠. 되게 즐겁게.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배드민턴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즐기시면서 진짜로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사이클이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전거 가게를 한 번씩 가셨대요. 이 똘비가. 그래서 똘비가 이제 자전거 가게에 가가지고 자전거 가게 사장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부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 딱 쓰더니 차에서 어떤 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내리더래요. 가게로 들어와가지고. 사장님하고 인사하면서 친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은 본인 자전거 뭐 작업을 하려고 실어서 왔으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자전거 가게 사장이 뭐 물건 같은 거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그 젊은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자전거 좋으시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그냥 뭐 취미 생활로 좀 타고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취미로 하시기에는 혹시 염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 연배 이렇게 이 모델 타시는 분이 흔치 않을 건데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 취미 생활하면서 또 약간의 장비병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알아봐 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 장비도 구매를 하게 됐고 그냥 좀 재밌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재미가 있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지 마시고요. 하면서. 명함을 하나 빼서 이렇게 본인한테 주더래요. 보니까는 사이클 동호회 회장이더래요. 예. 돌비 사이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동호회 나오시면은 연령대 되게 다양하고요. 같이 이렇게 사이클 자전거 타고 조금 먼 거리도 나갔다 오고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오셔서 같이 해요. 이런 장비 정보도 있고 하면 서로 교류하고 하면 좋잖아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운동들은 그래 동호회 활동도 좀 하고 하는데 사이클은 혼자서 약간 진짜 혼자만의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연락 드리겠다고 하니까는 선생님도 연락처나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본인 식당 명함을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면은 잘됐다. 저희 곧 있으면은 안 그래도 회식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 식당 가서 회식하면 되겠다. 서비스랑 좀 많이 주세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영업이면 또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오시라고 서비스 뭐 이것도 인연인데 못 드리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젊은 친구하고 간단한 인연이 시작이 됐대요.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연락이 왔대요. 좀 있다가.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 혹시 저 그 자전거 가게에서 만났던 사이클 회장인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래가지고 뭐 몇 분 정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인원 이렇게 쭉 모아보니까는 한 13명, 14명 정도 갈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미리 준비해놓겠다. 그래서 싹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동호회 회원들이 온 거예요. 그날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들 왔대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술도 한잔 먹으면서 시간이 이제 늦어지니까
이제 식당은 샷다를 내린 거죠. 쉬운 말로 손님은 더 이상 안 받고 이제 술 마시면서 그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서로 막 하니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겁게 마셨대요, 술을.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 나오시라고 사장님 같이 어울리자고. 아 진짜 사장님 너무 즐겁고 재밌다. 그러니까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막상 얼굴 뵙고 얘기하고 하니까 참 너무 너무 즐겁네요. 제가 다음에 모임 있으면은 그때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회장이란 친구가 사장님 핸드폰 좀 줘보시라고. 예. 그러면서 뭐 그 네이버 밴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어플들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거길 통해 가지고. 딱 본인들 동호회 찾아가지고 회원가입 딱 눌러주더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서 뭐 우리 공지 같은 거 확인도 하시고 채팅도 하시고 그럼 된다 하면서 막 상세히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고맙다고. 그러면은 다음부터 얼굴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우리 식당 오던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라도 술도 한 잔씩 하고 아 너무 즐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 번의 자리지만 술을 마시면서 좀 친해졌대요. 그 이후로 사이클 동호회를 몇 번 쭉 나갔대요. 나갈 때마다 사람들도 좋았고 되게 즐거웠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천변길을 따라서 쭉 사이클을 타고 이동을 했대요. 쭉 이동을 해가지고 한쪽에서 쉬는 시간을 갔는데 그 사이클 동호회 회장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맹물 드시지 마시고 에너지 충전하시게끔 이거 하나씩 드시라고 하면서 쭉 뭘 나눠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흰 우유더래요. 흰 우유인데 그 우리 되게 제일 작은 사이즈 흰 우유 깍 있지 않습니까? 깍으로 된 거 종이팩. 아이고 우유를 다 주시고 하는데 이때가 날이 좀 따뜻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똘비가 우유를 먹으면은 좀 설사를 해요. 좀 이렇게 속이 안 좋아요. 뭐 탈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 일단 뭐 고맙다고 성이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배낭에다 그냥 넣었대요 우유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회장이 그러더래요. 아 우유 한 잔씩 내가 이거 신경 써서 갖고 온 거니까 꼭 한 잔씩 다들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다들 회원들 마시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이동하고 이제 딱 저녁 식사 시간쯤 돼갖고 어 사장님 오늘 사장님 가게 가서 그럼 한 잔 하죠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동호 회장이. 그래서 어 내가 가게 좀 전화해놓을게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나 가려나? 얘기를 하니까는 뭐 쭉 하니까는 한 5명 정도 가는 게 됐대요. 그래서 아 갑시다 갑시다 저녁에 가가지고 내가 공짜로는 절대 못 줘. 그래도 서비스는 내가 많이 줄게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저녁 먹고 또 막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늦어졌대요. 똘비가 술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회원 한 명 이제 한 명 떠나고 이제 회장하고 둘이 남았대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회장이 다 배웅을 해주고 본인한테 그러더래요. 아 저기 들어가서 저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여쭤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어 들어오라고 가게는 입가심으로 그러면은 내가 커피 한 잔 뽑아줄게 먹으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음식점 앞에 이렇게 커피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 거기서 딱 뽑아서 이제 테이블에 놓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면서 아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요 사장님. 아 혹시 사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뭐 지나가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정년하고 이렇게 작게나마 식당 운영하고 그러고 있어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맞다 맞다 아 교사시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조금 상담 하나 좀 드리려고 잠깐 불렀어요 이게 하더래요. 분위기를 좀 잡으면서. 그래서 아 왜요 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실은 제가 그 애들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원 선생이에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선생님이셨구나. 그러니까는 예 저도 지금 초등학생 애들을 좀 지도를 하는데요 하, 이게 참 생각처럼 애들 지도가 안 되네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애들 가르치는 게 쉬워요 그냥 그래도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다 보면 또 그 아이들이 미소도 주고 그럽니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선생님 애들이요 말로 해선 듣지를 않아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뭐 맴매를 해서라도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뭐 옛날이야 애들 회초리도 치고 윽박도 질러서 가르치고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안 돼요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꼭 선생님 그네요 좀 아시잖아요 조금 못 사는 애들이 좀 질이 안 좋더라고
저도 선입견을 좀 안 가지려고 하는데 좀 하다 보면은 저도 좀 감정적으로 그런 애들한테는 조금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고 아 제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막 그러니까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예. 선생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똘비가 이제 좀 뭐라고 했대요 어떻게 교육자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그 회장이라는 양반이 그죠 하, 선생님 그러니까요 뭐 선생님 뭐 아무튼 뭐 이건 답이 없겠네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지 그나저나 선생님 제가 아까 낮에 드린 우유는 드셨어요? 그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아 내가 우유를 먹으면은 뱃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성인은 고마운데 우유 못 먹고 배낭에 들어있어 얘기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 선생님 배낭 어딨죠? 그냥 카운터 옆에 배낭이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가더니 회장이 우유 딱 빼더래요 배낭에서 그러면서 딱 테이블 앞에 가운데다 우유팩을 탁 놓더래요 그러면서 왜 우유를 안 드셨어요 선생님 글더래요 아이 그냥 나 우유 못 먹어 아이 뭐 자네 가져가서 먹을 거면 먹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에? 아이 우리 회장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 선생님 잘 기억해 보셔요 저 철수예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철수 좀 흔한 이름이긴 한데 내가 제자가 한둘도 아니고 뭐 내 제자였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선생님 제자였죠 아 제가 아까 여쭤보면서 아 선생님 혹시 그 몇 년도에 땡땡국민학교 3학년 2반 담임이셨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보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내가 그 학교에 있었던 건 맞는데 오, 아이고, 내가 가르친 제자였어?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선생님 저도 사실은 처음엔 긴가민가 하다가 선생님 얼굴 보고 기억이 났어요. 얘기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이것도 인연이네. 아이고, 여기서 내가 제자를 다 만나고 반갑게 얘기해 주니까 그 철수가 회장이 철수예요. 철수가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인데. 선생님 왜 우유 안 드셨어요? 글도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아 뭐 또 우유 타령을 그렇게 했어? 어? 아니 난 우유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는 철수가 우유곽을 딱 들더니 옆에 벽에다 집어 던져버리더래요. 어이구야 얘. 그러니까 우유가 터지죠.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그걸 보고 똘비가 아 이게 뭐 한 짓이야? 막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는 철수가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그거 보고 있으니까 되게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친구가 술을 곱게 먹어야지 어디서 이런 술을 배워가지고 못 대처먹은 막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아마 입 다물어 죽고 싶어? 야 똘비 입 다물어봐. 딱 글더래요. 본인한테 분위기 완전 싸게 가라앉히면서. 예.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흘러와 버렸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희 자식 선생님한테 포르장머리온 자식이 응? 당황해가지고 말을 좀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왜 우유 안 처먹냐고 우유 먹으면 배탈 나서 못 먹어 야 똘비 너 기억 안 나냐? 글도래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 진짜 너 잘 생각해봐 나 철수라고 철수 잘 생각해보라고 다음에 자전거 모임에 안 나오면 뭐 나오게끔 될 일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전까지 잘 생각해보고 전화해. 내가 동호회에서 너를 만난 건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걸로밖에 난 생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화 꼭 해라. 잘 생각해보고 하고 일어나더니 가더래요 그냥.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 시츄에이션입니까 지금. 이제 혼자서 그 오밤중에. 우유 다 닦고 청소 싹 하고 이제 나가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그 초등학교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 저 몇 년도에 근무했던 누굽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정년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몇 년도에 3학년 2반 담임이었거든요. 네. 그 학생 중에 철수라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를 확실히 저희가 이렇게 전화상으로는 뭐 힘들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아유 그네요. 아유 그럼 제가 직접 좀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학교까지 갔더니 선생님들 중에 이제 또 한 명은 본인을 알아보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열람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는 철수라는 애가 있더래요, 확실히. 근데 본인 기억엔 없었대요. 이게 워낙 네. 오래된 기억이어가지고 그 학교의 졸업 앨범이 이렇게 보관이 돼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해당 연도 졸업 앨범을 펴서 봤대요. 철수. 이렇게 보니까는 어렴풋이 기억도 나는 것 같고, 아, 참, 이 친구가 무슨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럴까 하는데, 딱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보니까 철수더래요. 네.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받을까 말까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문자가 오더래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모임을 하나 좀 하려고 하니까 나오십시오 하고 문자가 오더래요. 근데 돌비님 같으면 그 모임 나가고 싶겠냐고요. 예. 쌩 깠죠. 문자도 그냥 안 읽어버리고 전화도 차단을 해버렸대요, 그냥.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그 얼굴도 보고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서 이렇게 팍 하는데 머리를 아무리 그 몇십 년 전으로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철수란 애가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특출났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억이 없더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 어찌됐건 뭐 재수 똥밟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한 두어 달 흘렀답니다. 두어 달 흘렀는데 이제 본인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예.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똘비한테도 외동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네. 조금 이제 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도 커가지고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 결혼도 해가지고 손주까지 봤었거든요. 물론 손주가 꼬물이었지만 되게 어린. 이제는 뭐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애기 얼굴 한번 보고 하는데 아들이 얼굴이 좀 상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그 나이 먹고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는 아 아버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뭐 제가 신고는 해놨는데요. 그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래요. 이게 뭐 어디가 부러지고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야, 뭐 어디서도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회사에서 뭐 술 한 잔 먹고 나오는데 아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쓰고 막 얼굴을 그렇게 뺨을 때렸다고 본인을. 술 먹어가지고 본인이 조금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신고를 해놨고. 언제적 있었던 일이냐고. 아빠 한 뭐 그저께 정도인데 얼굴에 티 많이 나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고 이제 손바닥으로 뺨을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이제 얼굴에 남잖아요 자국들이. 아이고 이놈아 술을 좀 앵간히 먹고 다녀라, 술을 적당히 먹고 다녀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한 2, 3일 있다가 가게로 철수가 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아 똘비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인상 좀 쓰면서 아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그러니까 철수가 선생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어? 그냥 이거 거절해 놓으셨더만 이 얘기를 되게 퉁명스럽게 쏘더래요 대뜸. 근데 이제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아 나가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제 가게 옆으로 이제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어이 철수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도무지 나는 네가 생각도 안 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 막 뭐라고 하니까는 그 아드님 얼굴은 괜찮아요? 글더래요. 뭐? 그러니까는 아드님 뭐 엊그저께 한번 만났잖아요. 얼굴도 봤고 아드님 얼굴 좀 괜찮으냐고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똘비가 열이 받죠. 우리 아들 그렇게 때린 놈이 너야? 네가 그랬어? 막 화가 나서 얘기하니까는 그 철수가 희죽희죽 웃더래요 또. 그러면서 왜? 네 자식 맞으니까 열받냐? 야 너네 자식은 맞아도 되고 네 자식은 맞으니까 열받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러면서 본인한테 쏘아 붙이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멱살을 잡았대요. 이 젊은이 멱살을. 너 이리 와. 너 가가지고 너 같은 새끼는 콩밥을 먹어야 돼 하면서 하니까는 철수가 오히려 또 본인 멱살을 잡더래요. 네. 그러면서 널 따라와. 그러더니 건물 뒤편으로 쫙 질질질 끌고 갔대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똘비가 운동 좋아해가지고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연세는 있으시지만 뭐 탄탄해요. 뭐 내가 이 젊은이하고 다이다이 쳐가지고 아이 뭐 그런 생각도 있었으니까 딱 건물 뒤로 가더니 철수가 딱 글더래요.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선생이었어? 네가 선생이었냐고 이 개새끼야. 나 기억 안 나?
진짜 기억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와, 예. 야,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해봐. 그러니까는 너희 개새. 네가 사람 죽인 건 알고 있어? 네가 살인만 건 알고 네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 은퇴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네가 노후를 이렇게 편하게 즐길 자격이 있다고 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여 이 자식아. 말 같지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는 잘 들어. 몇 년도 몇 월 우유가 그때 선택사항이 아니었다고 그러네요. 저도 어릴 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우유 기억나죠. 예. 우유를 무조건 먹어야 됐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우유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예. 반에서 우유를 먹으면은 그 우유를 개구리처럼 이렇게 접는 거 아시죠? 먹고 나서. 아, 개구리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지같이 접어가지고 연필로 그 바닥면 쪽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내야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누가 우유를 다 먹었나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 안 나온 거예요. 이름이 다 안 나오니까 이름이 안 적힌 애들을 다 불러내선 거예요. 예. 근데 이 똘비가 교직 생활을 할 때 매를 안 드시는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애들한테. 매를 안 들고 뺨을 때리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7, 8명 이름이 안 적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7, 8명을 일자로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짜리 몇 살입니까? 10살입니까? 예. 일자로 줄을 세워놓고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선생님 그 이름 안 적힌 것 중에 그거 제가 낸 거라고 이름 깜빡했다고 귀싸대기 팍 때리고 다음 너 먹었어 안 먹었어? 귀싸대기 딱 때리고 이걸 돌림방을 계속 치는 거야 애들을 계속 때리면서 그러면서 한 명이 선생님 저기 보면 이름 안 적힌 것 중에 그 약간 검은 거 약간 검게 묻어있는 거 제티 있지 않습니까 제티 선생님 저는 제티 뿌려먹었다고 친구 준현이가 오늘 제티 가져와서 저 조금 얻어가지고 그 제 거라고 준현이한테 물어보시라고 준현이 사실이야? 아 선생님 저 제티 나눠줬다고 그러니까는 넌 들어가.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애들 치면서 얘 먹었나 안 먹었나 막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예. 그러다가 철수가 남게 된 거예요.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귓방을 딱 맞는데 그 10살짜리 애 몸이 붕 떠서 날아갈 정도로 귓방을 그렇게 애들 앞에서 친 거예요. 예. 근데 철수가 진짜로 그 어린애가 얼굴이 다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질질 짰을 거 아니에요. 질질 짜니까는 이제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대요. 엄마가 너 왜 그냐고 얼굴이. 그래서 이제 막 어린애가 이제 꺼이꺼이 숨 넘어가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학교에서 이래갖고 나 이렇게 쳐 맞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애기를 막 안아주더래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뭐가 미안하냐고. 선생님 너무 나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을 팍 끌어안고 엄마가 막 울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원래는 그 낮에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밤에 서빙 일까지 더 하시더래요. 철수는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좀 하고 엄마가 왜 저렇게 일을 하나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워낙에 일을 하시니까 이제 조금 뭐 운전을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집에 오시는 길에 꾸벅꾸벅 이렇게 조금 졸면서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어머니까지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예. 졸지에 똘비가 고아가 된 거 아닙니까? 똘비가 친척도 없고 뭣도 없었대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똘비를 어느 정도 걷어줘서 이렇게 조금 하다가 똘비가 이제 좀 보육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쪽으로 보내줬고 똘비는 이제 나름 이렇게 이제 커서 그 아주머니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냈대요. 연락을 하면서 쭉 지내는데 좀 컸을 때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만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머니하고 했던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아주머니가 좀 크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 똘비라는 선생님이 너 3학년 때 너 왜 그렇게 때린 줄 아냐고 모르겠다고. 혹시 그 부모님 면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부모님 면담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면담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 어릴 적에도 그랬어요. 네. 이거는 뭐 제 또래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돈을 주러 가는 날이었어요. 촌지 주는 날. 예. 예. 저희 어머니도 많이 줬습니다. 예. 예. 저희 어머니도
그땐 그랬습니다. 네. 근데 철수 어머니는 돈을 줄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돈을 못 줬고 그런 이유로 철수는 더 맞아야 됐던 거예요. 많이. 그래서 엄마는 촌지를 주기 위해서 더 일을 하셨던 거고 그러면서 과로로 가신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고로. 이 얘기를 듣고 철수가 눈이 돕니까 안 돕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철수는 오로지 목표는 하나였어요. 이 호로 샹란의 새끼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고 선생이라는 이름조차 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와. 그래서 찾아다닌 거예요. 똘비 선생님을. 근데 사람이 복수심이 그게 다라니까 바로 복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이 제일 편해지고 행복했을 때 나는 복수를 해야겠다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렸답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삶을 살면서 그리고 똘비 선생님이 정년 퇴임하는 걸 봤고 식당을 여는 것도 봤고 자전거 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었고요. 철수가 사이클을 탄 것도 우연도 아니었고요. 상황을 여기까지 다 만들어서 왔고 그거를 똘비 선생님한테 철수가 그 자리에서 쏟아붓더래요. 예. 내가 이래저래 해갖고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지금 살려둬야겠냐고. 그러니까는 똘비 선생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얘기를 했대요. 야 이 자식아, 그땐 다 그랬어. 나만 그랬어? 그땐 다 그렇게 가르쳤어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때리면 얼마나 때렸다고 이 자식아. 어? 너 잘되라고 때린 것도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네가 지금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철수가 그 얘기를 쫙 듣더니 내가 가진 속 이야기를 다 꺼냈는데 너는 나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너는 나이를 똥꾸냥으로 쳐먹었구나.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가슴이 찢어지는 게 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읊기 시작을 하더래요. 딱 면상에 대놓고 땡땡시 땡땡구 땡땡아파트 몇 동 몇 호 네 아들 이름 네 며느리 이름 네 손주 이름 네 손주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이름 몇 시에 차를 타고 몇 시에 엄마가 픽업을 가고 주로 다니는 마트는 어디고 네 아들 회사는 어디 네 며느리는 어디 대학교 출신 네 며느리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 싹 읊더래요. 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담겨있는 거를 아웃사이더가 랩하듯이 그냥 읊어버리더래요. 그 얘기를 쫙 듣는데 똘비가 온몸에 소름이 돋더래요. 너 이 자식 가족 건들기만 해봐. 넌 내가 가만히 안 놔둬. 똘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야 이 미친 새끼야. 먼저 가족 건든 건 너잖아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네 가족은 내가 건들면 안 되냐? 야 지켜봐라. 내가 누구부터 하나하나 제껴버리는지. 진심으로 빌고 싶으면 그때 연락해. 그 전까지는 두 다리 뻗고 네 가족 아무도 못 잘 거다. 이사 가려면 가봐. 대명 하려면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이 버럭지 같은 새끼야.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골목에서 우두커니 서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예. 오랫동안 끊었던 담배를 사서 이제 한 대 피웠대요. 줄담배를 연거푸 폈답니다. 연거푸 피우면서 생각을 하는데 무섭더래요. 신고를 할까 했대요. 근데 철수가 본인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너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녹음하려면 하라고. 오. 내가 처벌을 받는 날 너희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라고. 오, 예. 얼마든지 나를 처벌해. 다만 너도 그냥 그때는 끝까지 갈 준비. 나는 이번 생에 미련이 없어. 나는 진작에 죽고 싶은 사람인데 그냥 너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잘 선택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똘비한테. 네. 생각을 한참 하다가 그날 저녁 새벽 1시쯤 혼자 가게에 앉아가지고 다리 달달달달 떨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있다가 전화를 했대요. 철수한테. 철수군 가게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에? 하고 끊더래요. 그리고 한 30분쯤 지나니까 딱 딸랑 하면서 가게 문 열리고 들어오더랍니다. 철수가 앞에 딱 앉더래요. 철수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는 똘비가 고개를 이렇게 앉은 상태에 조아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미안합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내 스스로가 좀 비겁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사과드립니다. 내가 철수군 어머니 묘지에 가서도 내가 좀 인사드리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만 화를 좀 풀어주십시오. 존댓말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철수가 하하 하하 반성을 참 빨리도 하셔.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요 선생님. 글도래요. 네. 네? 뭐라고? 그러니까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선생님 일어나 보셔요. 일어나 보셔요 선생님. 딱 일어나니까는 철수가 본인을 안아주더래요. 이렇게 안으면은 사람이 이제 머리가 양쪽에 가까이 닿지 않습니까? 예. 귓가에 대고 나지막히 읍조리더래요. 선생님, 이 짧은 시간에 가짜로 이렇게 반성하시는 말 만들어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반성하신다니까 제가 그 사과는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반성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옹하고 있던 걸 탁 풀더래요. 속으로 생각했대요 똘비가. 아 그래 어찌됐건 저찌됐건 사과를 그래 하는 게 맞겠다 이거는. 한데 눈앞에서 별이 번쩍 하더래요. 오? 철수가 귀퉁배기를 쳐 돌린 거예요. 딱 쳐 돌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부른듯이 귀퉁배기를 맞으니까 넘어졌대요. 네. 똘비가 넘어져가지고 어우 나이 먹고 맞으니까 진짜로 정신 못 차리겠더래요. 근데 넘어져 있는 본인을 다시 한쪽 뺨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계속 치더래요. 막 막으려고 손을 올리니까 발로 팔을 밟아놓고 그렇게 뺨을 치더래요. 생각을 했대요. 분 풀릴 때까지 그냥 때려라 그래. 아... 들어보니까 내가 맞을 짓 했다. 때려라 때려라 하면서 가만히 대줬대요 계속. 한참 치더니 씩씩거리면서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일어났대요. 일어나면서 철수야 이제 조금 분이 풀리냐? 선생님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철수가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아니 분 안 풀리지. 분 안 풀려. 진짜 사과를 내가 받아줄게요. 글도래요. 그러면서 주변을 막 두리번 두리번 뭘 찾더랍니다. 두리번 두리번 찾다가 본인이 그 카운터 안쪽에다가 본인도 밤에 마감도 하고 뭣도 하고 또 뭐 운동도 예전에 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오더래요. 이거를 들면 말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철수 그만하세 그만 그만하세 내가 정말 미안하네 그만하세. 그러니까는 철수가 끌더래요. X란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무릎을 갖다 또 때리더래요. 그걸로 배트로. 이제부터는 이게 내가 어떻게 참회를 하고 사죄를 하고 이럴 단계가 아니더래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사람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그렇게 엄청 엄청 거기서 많이 구타를 당했대요. 와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그 다리 쪽을 특히 심하게 많이 맞아가지고 일단은 앉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태까지 갔대요. 본인 몸이 거의 벽에 등을 이렇게 대놓은 상태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네.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고 여기 건물도 약간 외진데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근처에 누가 들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안전장치를 하나 놨어야 되는데 진짜 미친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철수가 신고하라고 그냥 나 신고하라고 나 이제 빵에 들어가건 뭘 하건 필요는 없다고. 다만 내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너는 두 발로 걸어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오. 너는 편안하게 놈들하고 똑같이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노년 보내면 안 된다고. 다리 잘 고쳐. 내가 다시 부러뜨려 주려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 돈 많잖아. 그동안 첫 받아먹은 돈이 얼마까. 그지? 다리 잘 고쳐. 아 생각해보니까 이 빌딩도 엄마들이 다 지어준 빌딩이었네. 피와 눈물이 흐르는 빌딩이었네 이 빌딩도. 다리 잘 고쳐. 고칠 수 있을까? 글쎄. 멀쩡하게는 걷기 힘들 거야. 신고해. 신고하고 나는 내 벌 받을게. 너도 네 벌 받았잖아. 근데 네 벌은 이걸로 안 끝났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부터 네 아들을 시작할 거야 나는. 나는 오늘 간다. 그러면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올비가 그 몸을 앞으로 철푸덕 엎어러지면서 다리끄댕이를 잡고 빌었대요. 예.
제발, 제발 자식은 그러지 말라고. 나 하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빌었대요. 왜 그러냐면 얘 눈빛이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아들 집으로 갈 것 같더래요. 어차피 본인 뭐 이번 생 미련 없는 거 그 느낌 빡 들어가지고 다리끄덩이 붙잡고 얘기하니까 철수가 막 그 웃으면서 눈이 시뻘건 눈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 씨마 이 자식은 그렇게 중요하냐 개새끼야. 우리 엄마도 돈은 없었어도 나는 정말 이뻐하고 소중했다고 개새끼야. 근데 네가 그렇게 나를 왜 짓밟아?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짓밟아?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죽여? 네가 네 자식은 근데 소중하냐고 개새끼야 하면서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막 그렇게 하더래요. 예. 더 이상 나 신고 안 한다고. 신고 안 하고 진짜 내 남은 인생 나 진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라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막 거기서 엄청 빌었대요. 그러니까는 막 울면서 그냥 철수가 나가더래요. 철수가 이제 나가자마자 기어가가지고 119가 아닌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너 집에 누가 모르는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너 사람들 없는 곳도 가지 말고 너 조심하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 시간에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애비 말에 토달지 말고 어 그렇게 꽉 하라고. 그리고 전화 끊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아시죠? 병원에 가면요. 네. 의사들이 뭐 때문에 다친지 그 사람들은 보면 얼추 알아요.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근데 본인 혼자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당연히 질문을 했고 그냥 나 혼자 넘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의사가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진짜 신고까지 해줬대요. 아 근데 끝까지 똘비가 얘기는 안 했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웠대요. 아들 며느리 그다음에 손주가 잘못될까 봐 너무 무서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끝낼 수 있을 거면 여기서 끝내고 싶었던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쵸. 일말의 양심이죠. 네. 일말의 양심.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왔는데 본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치료를 꽤나 오랫동안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뭐 사이클을 탄다든가 뭐 축구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몸이 됐지만 네. 그래도 조금 마음은 후련했대요. 후련한데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지나고 이 선생님이 누구를 찾아가게 됐냐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업체 있죠? 예. 똘비가 거길 찾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 두 다리 뻗고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의뢰를 했답니다. 예. 의뢰를 하는데 얘기를 해줬대요. 사람을 못 쓰게 만들어주는 건 단가도 단가지만 결국은 이게 일이 커지면은 무조건 잡힌다. 당신도 다친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떼찌떼찌 해준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쪽은 우리가 손을 안 대면다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네, 이제 이 얘기 들어보시면 제가 누구한테 들었나 대충 감이 오시겠죠? 어둠의 꼬봉 형님. 아. 예, 예, 그 형님한테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예, 그 이후로 이 선생님이 다른 업체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본인 업체 와가지고, 왜냐면 얘기를 쭉 해주더래요. 전부 다 상세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성이 아니고, 또, 뭐,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누구를 또 안 좋게 만들려고까지 하는 그 똘비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내면의 끝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으시나 했더니 그러니까 의뢰인으로 왔던 사람이 이거를 쫙 얘기를 했구나. 네. 근데 꼬봉 형님은 일단은 이제 뭐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똘비라는 분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형님들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네. 반성 1도 안 한대요. 아. 자기가 애들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네. 그때는 원래 그랬대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물론 제가 뭐 시들무상에서는 당연히 제가 뭐 18살, 20살입니다만 민증상으로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아니 20살이죠. 언제나 20살이죠. 네. 예.
근데 90년 초반 아니면 뭐 80년 후반 이쯤을 아니면 그 전보다 더 예전 삶을 사르셨던 귀족님들은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만 해도 공감이 돼요. 아, 그렇죠, 돌비님. 네, 저만 해도. 지금 이렇게 학교가 어떻게 보면 좀 클린해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대한민국이. 맞아요. 예. 아,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돌비님한테 카톡을 드릴 때 약간의 우리의 예전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 만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아, 저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 어릴 적 기억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잔잔한 또 자장가 하나 이렇게 들고 왔죠. 이게 씁쓸하긴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사실상 그때 당시 선생님들 중에서 좋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누군가에게는 은사세를 들으면서 그러면. 찾아가게 되고 이런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분들도 많았어요. 있어요. 네. 있었어요. 저만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예. 제가 야채를 못 먹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야채를 못 먹는데 그거에 정말 크게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저도 4학년 때 이제 급식을 먹는데 야채를 안 먹으니까 선생님이 1대1로 앉아서 토할 때까지 먹였어요. 그냥 다 토를 했지만 먹어 이러면서 토했어서 아직도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나서 검색을 하니까 나오네요. 그렇지. 혹시나 갑자기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서 검색을 딱 해보니까 그 얼굴이랑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릴 때의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본인 어머니가 또 그놈의 촌지 만들게 다 그거 들으면서 엄청 씁쓸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안 좋은 기억들은 빠르게 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복수가 맞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둠의 꼬봉 형님이 반대 경우도 꽤나 있대요. 네. 선생님이 학생을 사주하는 경우도 있대요. 아, 참 그렇겠죠. 네, 그 얘기는 조금 짧아가지고 그냥 뭐 얘기는 꺼낼 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어찌 보면 좀 씁쓸한 추억의 여행으로 다시 한번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복수가 과연 맞을까 그리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데 그 말이 또 사실인 것 같고 오늘 또 많은 생각이 들게 하고 또 사람이 정말 싫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좋으신 선생님 분들도 정말 정말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아니면 혹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줬던 그런 선생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선생님도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아까 이야기에도 나왔지만 교권이 뭐 약하고 강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그 중간 언저리가 가장 좋은데 사실상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항상 또 좋은 선생님만 있을 수 없고 좋은 학생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항상 좋으신 분들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